갑오징어 명란무침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급재료 확인하겠습니다. 갑오징어 몸살, 명란젓, 무순, 청주, 소금, 청, 차조기 잎입니다. 요구사항 보시면 명란젓은 알만 빼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란젓 겉껍질은 버리시고요. 알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오징어를 두께 0.3cm로 채 썰어 50도 정도의 청주에 데쳐서 사용하시오. 갑오징어는 가늘게 0.3cm로 채 썰어 주시고요. 채 썰실 때 특히 가로 방향으로 채 썰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50도 정도의 따뜻한 청주에 데쳐서 사용을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끓는 물에 데쳐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오징어를 먼저 손질해서 따뜻한 청주에 데쳐내겠습니다. 먼저 옆에 물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징어 손질해 보겠습니다. 시험장에서 갑오징어 대신에 일반 오징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갑오징어는 이렇게 끝에 단단한 갑이 들어 있습니다. 반을 갈라서 펼쳐 주시면 돼요. 펼쳐주시면 안에 내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장 부분을 다리와 함께 뜯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장 아래쪽에요. 하얀 갑이 들어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가볍게 꺼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양쪽으로 이렇게 살이 두 개씩 나오게 됩니다. 시험 볼 때는요, 내장과 갑이 제거된 오징어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깨끗하게 씻겠습니다. 자, 오징어 보시면 겉껍질이 있습니다. 겉껍질은 미끄러우니까 소금을 이용해서 다 벗겨주세요. 그리고 가운데는 살 부분이 아닙니다. 잘라 사용하시거나 그냥 이렇게 손으로 뜯어주셔도 됩니다. 자, 겉껍질은 제거했지만 속에도 껍질이 있습니다. 저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투명한 껍질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소금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은 제거가 됩니다. 만약에 소금으로도 제거가 되지 않는다면 행주를 이용해 주세요. 자, 지금 이렇게 얇은 막이 나오고 있죠. 만약에 안 된다면 면포나 행주 이용해서 이렇게 밀어줍니다. 양쪽으로 다 있습니다. 깨끗하게 제거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포를 떠보겠습니다. 오징어를 자르실 때는 가로가 길게 잘라주셔야 됩니다. 일단 얇게 포를 떠야 되니까요. 포를 이렇게 떠주시고 그 방향 그대로 채를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저분한 부분 정리해 두었습니다. 최대한 얇게 포를 뜨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뜰 부분을 손으로 잡아주시고요. 아래로 내려주면서 얇게 어슷하게 떠주세요. 자, 같은 방법으로 오징어는 모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얇게 포뜬 오징어를 채 썰어 보겠습니다. 여러 개 모아놓고 써시면은 두껍게 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씩 썰어주도록 합니다. 이때도 가늘게 채를 썰어줍니다. 요구사항에 0.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익으면서 두꺼워지니까요. 최대한 가늘게 썰어주세요. 앞날을 이용해서 이렇게 앞으로 당겨주시면 좀 더 가늘게 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씩 붙여서 써는 것보다 하나씩 써시는 게 훨씬 더 섬세하게 가늘게 자르실 수 있습니다.
오징어 이렇게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따뜻한 물이 있습니다. 만약에 물의 온도가 뜨겁다면 찬물을 넣어서 미지근하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청주를 넣어주세요. 청주를 한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오징어를 데치시는데 너무 끓는 물에다가 데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불을 꺼두었습니다. 오징어가 많이 데쳐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지근한 청주를 이렇게 끼얹어가면서 데쳐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는 불을 꺼놓고요. 체에 받쳐서 담갔다 뺐다 하면서 오징어를 잘 관찰해 주세요. 오징어가 하얗게 익지 않도록 준비를 해줍니다. 물을 절대 끓이지 마시고 끓는 물로 두지 마시고 50도 정도 꼭 맞춰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맑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물기를 빼두겠습니다. 자, 이제 명란 알입니다. 명란은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요. 가운데를 펼쳐서 알만 여기 꺼내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만약에 잘라지는 느낌이 드신다면 칼등 이용해서 알만 꺼내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징어 명란알하고 함께 비벼보겠습니다. 자, 여기 데친 갑오징어 살이에요. 알을 넣어 주시는데 알이 뻑뻑해서 잘 안 섞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를 알에 넣어서 뭉친 부분을 풀어주신 후에 섞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소금을 넣어주는데 명란젓 자체가 짠맛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소금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징어와 명란이 잘 섞일 수 있도록, 덩어리가 안 지도록 잘 섞어주세요. 자, 알이 뭉치지 않게 오징어와 잘 섞어졌다면 이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소는 끝에만 살짝 정리해 두었습니다. 무순도 길이가 길다면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담으실 때 물이 생기지 않게 담아주세요. 자, 무순은 앞에 장식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갑오징어 명란무침 완성되었습니다.